네, 안녕하십니까. 예술평론가 성영원입니다. 월요일 날이죠. 오스카,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고, 우리나라가 대단한 그런, 사상 초유의 일이죠. 예. 미국 주류가 아닌, 다른 외국인이,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것. 그죠? 그리고 각본상.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이 이제 장편 영화상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등등 이제 네 개의 부분을 이제 석권을 했는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생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기생충이 왜 받았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그 아카데미에서 기생충에게 왜 네 가지 부분에 상을 줬을까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들이 기생충에게 작품상까지 줬을까? 왜 줬을까? 예, 이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그 부분은 이제 후반부에 마지막에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1969년 대구 출생인 이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그 감독을 알아야 됩니다. 그 작품을 알기 위해서는 음악도 미술도 문학도 모두 그 작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작가의 머릿속의 세계이자 상상의 세계이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세계의 표상이 영화라는 예술 작품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 역시 그 시대를 투영해야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봐야 될 부분들, 왜 이 영화가 그토록 권위적인 상을 받았고 왜 그들은 이 작품에 그토록 명예적인 권위적인 또 명성이 있는 거죠. 그러한 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하지만 독특하지만 그죠? 그 봉준호 감독의 말대로 가장 창의적인,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독특하고 창의적이다. 이런 위대성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그 소나기를 어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라고 얘기할 때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은 거의 30, 40% 이상이 계층 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서울에서 전학 온 윤초신의 증손녀 그 딸과 마치 그 코미디언 강호동이 소나기 할 때 그런 투박하고 촌스러운 모습에 바로 시골 소년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첫사랑. 하지만 그 장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그 서울에서 전학 온 딸의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죽음. 그 또한 어떤 조약돌이나 이런 매개체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 애들은 계층 간의 갈등, 신분 간의 갈등으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 원류에서 따져보자면은 당연히 감독은 현 시대 아니 미국 세계 아니 대한민국에서 그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궁극의 모순성이죠. 예, 심해지고 있는 그런 갈등 구조죠. 지금 우리는 신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신분이 있죠.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많지 않은 자와의 그런 계급이 지금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은 점점 양극화는 이제 심화되고 있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나기든 기생충이든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봉준호 감독은 박찬욱 감독이 그러하듯 제가 보기에는 인문 고전을 많이 읽었을 것이고 클래식 음악 또한 어느 정도 소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충에서
그 바로크 음악 스타일이 굉장히 좋은 집이 나올 때 그 배경으로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 클래식 음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치 바하나 헨델이나 그런 그 바로크 시대의 궁정 음악 같은 클래식 음악이 계속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귀를 통해서 계속 인식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소주 한 잔인가요? 그러한 또 전혀 다른 대립적인 음악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는 이 영화의 어떤 그 주제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청각의 중요성이죠. 그리고 참 카메라 앵글이 뭐 높고 낮고 이 촬영 구도 역시나 그러한 여러 가지 촬영 장면에서 이미 많은 의미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본다면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그 전당포 여주인을 죽이는 그 장면, 그리고 송강호가 이성균을 죽이는 그런 장면, 갑작스런 살인, 이런 폭력성, 죽음에 대한 모티브는 러시아뿐만 아니죠. 후기 낭만주의에서부터 상징 표현주의, 사실주의를 다 담고 있는 것인데, 분명히 봉준호 감독은 이러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든지 톨스토이의 제가 최근에 강의했던 그런 크로이체르 소나타 같은 살인 장면, 단편집 신부 세리가기 같은 폭력성, 그리고 다시 도스토옙스키의 그런 지하 생활자의 수기 같은 그런 책의 어떤 어두침침한 하지만 궁극의 그런 사회적인 모순성, 약자와 빈곤층을 투영한 개인의 고독과 그러한 부분들을 영화 마지막 그 지하의 공간에서 그리고 공간이라는 부분과 냄새라는 부분에서도 많이 자기의 메시지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차 안에서 그 소녀의 여학생의 그 팬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저택이 뭐 청와대를 의미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유튜브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모든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애매모호함,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송강호가 왜 인디안 분장을 했는가? 인디안이란 뭐죠? 원주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그 미국과 인디언 그리고 어떤 그 세계적인 정세를 또 보여주는 마지막 파티 장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 같은 그와 같은 묘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개인적인 부분에서 국제적인 부분까지 미시의 거시까지는 여러 가지 궤적을 아주 역시 봉태리라는 이름답게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소름 끼치는 거죠. 하지만 대전제는 대주제는 그겁니다. 이 현대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가 거의 끝까지 간 지금 상태에서의 어떤 시대상 거기 속에서 인간의 어떤 존엄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모순 그런 부조리들을 당연히 다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잔인한 장면과 폭력과 죽음은 역시나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에밀 졸라 같은 이러한 오페라로 따지면 이제 베리즈모고 문학적으로 따지면 우선 사실주의의 경향이 짙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영화에게 왜 줬을까? 물론 뭐 작년도 그렇지만 이런 유색인종 그들이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유색인종이 되죠. 그러한 그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반트럼프적인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뭐 대한민국의 정치적 성향으로는 조금 예술은 원래 조금 좌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치성이 분명히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러한 이제 반트럼프적인 그런 물론 그 대통령이 뽑혔다는 것은 옹호하는 것이지만은 어느 정도는 또
실제 지금 현재의 모순성을 가지고 예술가는 항상 그래야 되죠. 현재를 비판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본주의 이 지금 세계 질서의 룰만큼도 우리를 어느 정도 성장하고 변형하는 그러한 체제와 이데올로기는 찾는다는 건 쉽지가 않죠.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 없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 그러한 모순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감독의 어떤 인문학적 성찰,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이런 것만이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와 이런 뭐 그 태국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것들이 없지만 훨씬 행복하잖아요, 그죠? 예.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그 계층 간의 그 갈등 양극화의 그 정점에서 이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역시나 그 오스카 아카데미상에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당연히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지만 그 예술가들만은 그러한 것들을 68운동이라든지 그죠? 그러한 뭐 월남 그런 걸 비판했다시 그런 시대 정신을 삼고 있는 그런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관점에서 충분히 이 영화는 그러한 작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백인만이 주류가 아닌 또 다른 뭔가 아카데미 그 자신을 계속 성장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명히 변화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CJ의 이미경 부회장의 어떤 로비라든지 그리고 우리 그런 부분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그 어느 정도 그러한 세계 정세에 미국 그런 이제 주류에 우리가 그런 회원들로 뭐 이렇게 이번에 4명인가 5명인가 가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복합적으로 결실을 이루면서 이러한 쾌거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개인적으로 저는 박찬욱 감독도 좋아하지만 봉준호 감독 역시 앞으로 작품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다시 한번 기생충을 음악과 메시지와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우리 시대의 나의 모습을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술의 궁극적인 예, 목적이니까요. 예, 예술은 바로 예, 미학이자 궁극의 인문학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